동사 파트 보시면 일단은 그 1, 2, 3, 4, 5 형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 찌그맣게 뭐 손필기 먼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필기 간략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또 나올 거예요. 뭐 그 기본적으로 명태 대가령 그 전제하에 동사를 크게 뭐랑 뭘로 분류한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한다. 일단은 자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를 하고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로 분류하는 여부 자체가 뭐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이게 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동사와 타동사는 완전한 동사 그리고 불완전한 동사 완전한 동사, 불완전한 동사로 또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나올 거는 뭐냐? 맞아요. 저 적어주시면 당연히 자동사 들어가고 타동사 들어가겠죠?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나온 거냐? 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자체가 지금 보충어 여부에 따라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면은 보충 설명할 말이 필요가 없지요. 불완전하면 보충 설명할 말이 필요하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 더 가보면 이 수여 동사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요. 수여 동사. 자, 그래 보니까 보통 이제 문장에 5형식 하는데 이게 왜 5형식이냐? 이제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 여부와 또 보충어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5형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또 기본적인 어떤 동사의 문장의 패턴은 문장을 기본적으로 다 조동사죠. 그죠? 조동사인 상태에서 이 동사 이름이 완전하고 자동사예요. 자, 완전하고 자동사. 완전하니까 뭐 보호가 필요 없고 자동사니까 목적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1형식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불완전하니까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2형식이 되는 거고요. 또 완전한 타동사. 완전하니까 보호 필요 없는데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형식이 되는 거고 또 타동사니까 목적을 필요로 하고 불완전하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 보호가 이 형식의 보호랑 헷갈리니까 이 목적어를 어떻게 보충해주는 그 보호다라고 해서 목적보호 OC라고 좀 적어주는 겁니다. 얘가 이제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형식은 뭡니까? 이 수여식이라는 거 자체가 그 뭐냐 상장 수여식 이런 거 누구한테 무엇을 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수여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데 IODO라고 해요. 그래서 indirect object 그리고 direct object. 그래서 얘는 사람 얘는 사물 해서 4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형식을 암기하는 거 뭐 오케이. 그런데 원래 이 5형식이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느냐 그걸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하단에 여기 주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하단에 빨간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탭스에서는 뭐 그 이런 동사가 문법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러니까
문법으로, 그 문법의 어떤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사인 동사, 무조건 그 타동사인 동사, 그게 문법 문제를 출제가 되지, 아, 이게 고민을 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그냥 일반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특히 이제 그 문법의 파트 3 같은 경우, 문장에서 찾아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명확하게만 출제가 된다. 이제 그거 챙기시면은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여기 뭐 자동사를 쓰는 문장 형식부터 해서 박스 쳐져 있는 거는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타동사론 동행식, 자동사 이런 것들 박스는 다 챙겨주시고. 특히 뭐 삼형식의 이런 거 어텐드부터 나와 있는 거, 그 암기하러 가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요건 좀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 번. 그 사형식 동사로 자주 사용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형광펜 있으십니까? 반복돼가지고 나올 텐데 여기다가도 우리가 좀 형광펜을 좀 칠할 필요 있어요. Find, think, make, believe 이 부분. 자,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때 가 부정사 is 쓰는 그런 동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find, think, make, believe it 뭐 이런 것들 표시. 이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거기에 표시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목적어가 목적보의 동작을 받는 경우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심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 하단에 좀 공간이 좀 나와 있죠.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거나 동사 원형이 되거나 동사 원형의 ing가 되거나 과거분사, 얘네들이 다 가능하다. 이네 가지 패턴이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우리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일단 요렇게 바뀌어지는 부분, 이게 다 오형식 내에서 바뀌는 거가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는 거, 그걸 챙기시면 돼요. 당연히 얘가 문제로 잘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그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이 토크, 스피크, 세이, 텔 네 가지를 구별하는 거는 또 시험으로 자주 나오니까 얘네들도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법 점검 문제 풀어보시고. 근데 이제 스텝 2. 그러니까 앞에는 일반 문법이었고 이제 텍스트 관련된 것만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린 건데, 일단은 여기 20%, 80%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 빈칸에 무슨 동사? 이제 이 여기에 이제 자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타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책의 의도는 계속 반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역시 1, 2, 3, 4, 5형식이 다시 간략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얘네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심플하게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느냐? 일단 그 투하고 ing의 차이를 챙기시면 돼요. 일단 투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이거는 쉽게 미래성이라고 보시고, 동사원형의 ing는 동시성이라고 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표를 그려보시면, 현재, 미래, 과거. 자,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 아우르는 게 지금 동시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여기 enjoy라는 단어. I enjoy swimming. 나는 수영을 즐긴다. 과거에 내가 수영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enjoy swimming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I enjoy to swim 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수영할 것을 즐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finish도 마찬가지. 과거에 해오던 거를 현재 지금 그 마치는 거다. 라는 거고, 이 to 부정사의 미래성이라는 건그뭘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공간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한데, 이 to라는 것 자체가 쓸데가 없네요.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어야 되나? 조그맣게라도. 자, 시간과 공간의 이 수직선에 겹치는 이 점,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살고 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 전치사라는 놈이 시간과 공간에 둘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to 하면은 우리 뜻이 뭐냐? 어디 어디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 어디로. 근데 어디 어디로 뭐 I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장소 방향인데 이걸 시간 개념으로 바꿔서 어디 어디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시간은 과거로 갈수 있어요? 시간은 무조건 미래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이동인데 과거는 못 가고 미래로만 간다. 그러니까 이 to가 어떤 미래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플랜, 계획하는 거예요. 미래 썸띵을 지금 계획을 좀 하는 거죠. 그죠? want나 hope나 wish나 demand, 요구하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어떤 미래적인 동사랑 궁합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역시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한번 쭉 봐주시고, 이거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 이제 답을 말씀 안 드려도 쉽게 쉽게 풀수 있는 거. 이제 얘가 답이니까. 얘가 답이에요, 사실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대부분의 의미가 목적어가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게 한다라는 의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굳이 제가 지금 언급을 해놓은 것이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냐, 얘네들은 암기를 want 목적어 to 부정사, need 목적어 to 부정사,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compare 목적어 to 부정사, false 목적어 to 부정사 다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거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뭐 체크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이거 다볼 시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그한 페이지에만 보통 만드는데, 얘는 좀 많아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페이지로 할애가 된 거거든요. 다른 건 대부분 다한 페이지일 거예요. 딱한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열 페이지로 그냥 줄이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동사 자체가 문제의 출제비를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거 다 중요한데, 여기 포인트 5번, 포인트 5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또 해주세요. 이 부분, 사람이 목적으로 오면
반드시 직접 목적어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he offered the owner what he needed to pay.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없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뭐 이게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지? 뭐 she made her boyfriend.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그녀는 조물주가 되는 거야. 어, 외로워. 남자친구 생겨라. 뿅! 이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뒤에 something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지금 방금 예를 든 거는, 이건 이제 오용시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었었고, 여기 이제 보호가 돼요. 해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자리에는 뭐, she gave, 혹은 she grant, 그녀는 줬다. 그녀의 뭐 남자친구한테, 뭐를, 뭐, 어워치, 뭐, she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목적이 나온다. 그럼 뒤에 직접 목적이 나온다는 거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7번도 별표 쳐주세요. 어떤 부분? get 사람 ing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his joke had everyone rapping. 어? 선생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탭스 수준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좀 짜잘한 거 전에 물론 그 일반적인 내용 먼저 챙기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부분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당장 급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 문법에 충실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팔로우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출 변형 문제로 마무리가 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